피곤한 아침에도 무더운 오후에도 저는 커피 대신 링티를 마십니다. 커피 기회가 적지 않습니다. 커킥 날아옵니다. 들어갑니다. 와, 이찬우 원정 경기에서 선제 타격을 가는 원정팀 경남입니다. 와, 이찬욱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와, 이찬욱이 이번 시즌 첫 득점,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이자 본인의 K리그 데뷔골이 오늘 경기에서 터집니다. 아, 와, 제대로 막았어요. 그리고 야, 이 골키퍼 앞에서의 바운드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아, 이거 문현호 선수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너킥 세트피스 기회가 야. 온다라고 강성재 선수에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경남 그 주인공은 이찬욱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뭐 체력적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 자 빠졌어요. 공원이면서 안재준 돌파 들어갑니다. 안재준이고요. 안재준 자 잘려놓고요. 그러면 슛 자, 들어갔어요. 또 이우영입니다. 이우영 세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합니다. 와, 이게 진짜 부천의 힘입니다. 네. 지금 순식간에 공 탈취하고 나서 앞쪽까지 전개가 되는 게 정말 너무 부드럽고 아주 정말 군더더기 없이 딱딱딱 필요한 패스들, 필요한 슈팅만 만들면서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은 안재준 선수예요. 예, 안재준과 이우영의 합작품. 오늘 부천의 첫 번째 골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3분밖에 아쉬워지 네. 않았습니다. 자, 박호민 선수도 예. 여기서 사실 태클을 잘해줬어요. 아, 이 패스 너무 좋았고 슈팅도 너무 깔끔했습니다. 자, 최근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 이의영 시즌 4후 골이 그대로 선제골로 연결이 됐고요. 네. 사실 올 시즌에 이의영 선수가 안산의 상대로도 골이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또다시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최지혁 자, 올렸습니다만 오. 바로 앞에 수비백에 흘렸고요. 이게 아직 살아있습니다. 먼 골에서 오르면 슛! 들어갔어요! 조석철! 부천이 세코 2대0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초반에 와, 부천이 너무 경기가 잘 풀리는데요. 예. 때리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 깔끔했어요. 예. 잡고 바로 슈팅. 네. 야, 이거 정말 잘 찼거든요. 네. 아, 이게 굴절되면서 저쪽이 연결됐던 게 안산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예, 예. 네. 야, 이게 여기서 걸리는가 싶었는데 그렇죠. 프리킥 자체가 이제 굴절이 되면서 연결이 돼버렸어요. 예. 네. 그 흐름을 살짝 잃은 듯한 느낌인데요. 네. 안산이 지금은 부천도 많이 회복을 했고 예. 자, 마지막 한 번 룸밤 들어왔어. 안산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만의 골이 터집니다. 와, 김경수 선수가 이걸로 어쨌건 간에 그래도 좀 마음의 짐을 덜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중요한 순간에 터진 김경준의 시즌 3호 골. 이거는 한번 이거는 글쎄 너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네, 상황이어서 아니 리그 최정상급의 수비를 자랑을 하고 있는 부천이 네. 아, 이, 중요한 순간에 글쎄,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백패스 실수가 나온다는 게 예. 수비는 다 내려와 있어요. 자, 반대쪽 크로스 슛! 골! 선취골 성호영입니다. 야, 성호영 선수가 앞서서 놓쳤던 찬스에 대한 아쉬움을 완벽하게 날렸고 야, 지금 크로스 들어가는 위치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라마 선수가 이동하면서 풀어줬거든요. 네. 아, 살짝 방향만 틀어놓으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야, 또 임민혁 선수가 저 위치에 가가지고 그러네요. 크로스를 시도를 해줬군요. 네. 저기서 또 적극적인 태클로 팀의 공소유 골 살려줬어요. 자, 쫓아갑니다. 정원진 다시 부산 돌아 들어갑니다. 강상윤. 강상윤 수비 나오죠. 다시 뒤쪽 기회입니다. 자, 부산 해야죠. 슛! 골! 다시 한 골 추가합니다. 임민혁! 한 골 한 개 도 임민혁이 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가는 부산 하이파크. 움츠리고 있다.
앞섰던 부산이었는데 김천의 실수를 이용해서 강상현, 임민영이 연결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면 박진석 감독의 의도에 완전히 부응하는 거죠. 네. 안양전도 그랬고 전남전도 그랬고 선제 실점 이후에 참 경기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 이게 승격으로 가기 위한 풀어야 될 마지막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윤의 패스를 받아서 그대로 때렸습니다. 야, 파포스트 쪽 구석으로 정확하게 노린 김준홍 골키퍼가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나갈 정도의 강력한 임민혁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임민혁의 시즌 2호 골. 브루노 고난, 고난의 오른발 굴절이 일어났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결국은 끝끝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차수연입니다. 야, 서울이는 교체한 3명이 합장을 해냈습니다. 득점이 필요했었고 많은 공격을 거부했던 서울랜드 마지막에 결실을 맺습니다. 네, 오늘 오른쪽 풀백으로 교체된 차승현 선수 시즌 3호 골. 야, 정말 극장골이네요. 네. 자, 13라운드 천안전 때도 추가 시간에 쐐기골을 넣었었던 차승현 선수인데. 네. 야, 극장골의 사나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완벽한 네. 마무리를 보여줬던 차승현이었습니다. 측면쪽에서 반대쪽으로 넘어오는 과정도 좋았고 차승현 선수 정말 침착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김포는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3연패입니다. 오우. 자, 압박 통했어요. 어렵게 전했는데 골만 비어있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권순영입니다! 이른 시간 선제 타격하는 홈팀 성남입니다. 권순영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와, 권순영 선수가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 찬스가 만들어진 것은 행운이 조금 따랐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마지막 임팩트 하는 터치는 사실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네. 권순영 선수가 본인의 노련함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압박이 통했었고 이상욱 키퍼가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아, 이종호 선수가 이상욱 선수에게 와하. 걸었던 압박이 통했고요. 그리고 권순영 선수 지금 허리 숙이는 거 보세요. 이래야지 공이 안 떠거든요. 예. 만약에 달려 들어가면서 그냥 맞췄으면 공이 뜰 수도 있는데 임팩트하는 순간 허리 딱 숙이면서 정확한 컨택 만들어냈잖아요. 예. 아, 권순영 선수의 K리그 통산 21번째 골이 오늘 나옵니다. 예. 자, 가브리엘의 프리킥. 자, 날카롭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가브리엘이 오늘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방 해주면 된다고요. 네. 이런 역할 하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아, 추가골 터지는 홈팀 성남 FC입니다. 보세요. 자, 보시죠. 아, 패트릭은 그냥 머리에 맞추기만 하면 됐어요. 네. 가브리엘 선수가 사실 뭐 수비 맞고 들어가도 되고 공격수 머리에만 맞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슈팅과 같은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날카로웠던 손석용 선수의 크로스였습니다. 자, 김성민이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뒤쪽 공간 찔러주는데요. 자, 뺏어냈어요. 루이스! 들어갑니다! 만의 골을 만드는 루이스! 자, 추격 모드 가동하는 원정팀 김포입니다. 결국에는 루이스가 이 중요한 순간에 해결을 하는군요. 자, 이거는 정승용 선수가 방심했어요. 위치를 완전히 빼앗았고 골라인 밖으로 볼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김성민 선수는 좀 다릅니다. 아, 그리고 루이스 선수의 터치가 사실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루이스 선수의 왼발이 아니고 오른발로 넣은 골입니다. 파블로가 오른쪽 측면 벌려주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김희석. 자,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루이스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자, 결국에 루이스가 멀티골 그리고 동점골을 선물합니다. 크로스 상황 앞에서 헤더했던 이 슈팅에 대해서 김영화 골키퍼가 반응을 했는데 예. 김종민의 헤더로 보이거든요. 자, 네, 김종민의 헤더는
김영광이 선방을 했지만 자 여기서 일단은 최철준 주심이 옵사이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합니다. 1차적으로 막아냈습니다만 세컨볼 네. 처리했었던 루이스. 와 후반전 25분 그리고 12분 만에 월드골. 자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김정석. 자 그대로 슈팅! 슈팅! 아 이거를 찍었어요.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와 이 경기가 또 이렇게 아 오늘 그 바로 다음 경기 일정에서 이런 또 흐름을 만들어냈다. 아 여기서 팔에 김종석이 예. 슈팅하는 척하면서 페이크 동작 이후에 접고 들어갈 때 조성욱 선수가 아 지금 팔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요. 준비하는 루이스 장전 쏩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의 K리그 첫 해트트릭 경기가 완성됩니다. 역전하는 원정팀 김포입니다. 스코어는 3-2 스코어는 3-2가 됩니다. 오늘 경기에서 해트트릭 역전골 그리고 K리그2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서게 되는 득점 그 주인공은 김포의 루이스입니다. 결국 이렇게 판을 뒤집네요. 파블로 루이스 자 다시 왼쪽 측면에서 공격 준비하는 김포입니다. 와우! 직전! 하지만 이번에는 키가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키가 올라갔어요. 와 자 그러나 부심에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김성민 선수가 와. 너무 잘 때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와 그리고 김종석이 아, 두 경기 연속골을 넣나 했지만 이것은 옵사이드였습니다. 예. VR 득점 인정됩니다. 득점 인정됩니다. 자 득점 인정됩니다. 득점 인정됩니다. 네, 김종석의 올 시즌 두 번째 골이 이렇게 터지네요. 김성민 선수가 슈팅을 시도하면서 볼이 발을 떠날 때 김종석의 위치는 온사이드 위치였다. 예. 김종석 선수도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이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좀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조심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조르지 갑자기 조르지 빨라요. 앞서요 조르지. 자 조르지 넘어지지 않고 접어놓고 왼발 선거 조르지. 야 조르지의 완전히 개인 득점입니다. 엄청난 스피드를 네. 보여줬어요. 자 현재 조르지 선수 뿌리치고 그렇습니다. 좀 몇 미터를 달리던가 이 장면이죠. 그렇죠. 왼발 슈팅까지 네. 깔끔하게 조르지 선수. 그런데 네. 사실은요 네. 이 위치 자체가 박종현 선수가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를 스피드를 통해서 위치를 유리하게 바꿔놓고 상대가 또 역동작 걸리게끔 만들어놓고 마무리까지. 네. 아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조르지 혼자 네. 만든 골입니다. 네. 네. 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크로스가 네. 또 자 오히려 청주의 공격 그렇습니다. 3-3 됐어요. 왼쪽에 조르지가 있고요. 오른쪽에 4-3 보강이 됩니다. 자 멈칫 밀고 들어가요. 걸렸어요. 골! 골입니다. 정민우 정민우 선수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이렇게 되면요 네. 데뷔골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지금 4-3으로 순간적으로 그렇죠. 숫자가 변하면서 근데 네. 저 양규훈 선수가요. 워낙 개인 기술이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네. 다 몸으로 페인트로 제껴놓고 어시스트 그리고 멋진 오른발 슈팅 정민우 선수의 그렇습니다. 골이었습니다. 아, 뭐 본인이 완전히 뭐 수비수를 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네. 지금 정민호 선수는 뭐 침착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어요. 네. 아 정민호 선수 아주 감격적인 네, 골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에 불빛을 키우고 축하를 하는 장면. 골입니다. 자, 지금은
그럼요. 그렇죠. 프리킥이 바운드 되면서 스피드가 빨라졌고 네. 그걸 놓쳤어요. 박대한 선수가. 그렇습니다. 박대한 골키퍼 앞에서 바운드 되는 골이었기 그렇죠. 때문에요. 속구가 가속이 붙었어요. 뭐 꼼짝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골이 터졌습니다. 네. 조현 선수의 직접 슈팅. 바운드 되면서 아주 빨려 들어갑니다. 힘드시지 말인다! 냉태로 리부팅! 리부팅이 필요할 땐 링티다!